성북동에 우리 역사와 불교의 큰 족적을 남기신 두 스님이 계셔서 오늘은 가까운 성북동으로 길을 나섰다. 먼저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만해 한용운의 심우장으로 향했다. 만해 한용운은 시인이요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였다. 본명은 정옥이며 용운은 법명이고 만해는 법호이다. 1879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한 그는 14세에 결혼하였으나 16세에 집을 떠나 설악산 오세암으로 입산하여 승려가 되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관심이 깊어 시베리아와 만주를 오랫동안 떠돌다 27세에 다시 입산하여 설악산 백담사에서 정식으로 득도하였다. 불교에 입문한 뒤로는 주로 교학적 관심을 가지고 대장경을 열람하였으며 한문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 등 불교의 대중화에 주력하였다. 32세 때인 1910년에는 유명한 조선불교 유신론을 저술하였으며 1914년에는 불교대전을 간행하였다. 21세 때 3.1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그는 백용성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하여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 당시 만해는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두고 최남성과 의견이 충돌했다. 내용이 좀 더 과감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어서 자신이 직접 선언서를 작성하겠다고 자청하였으나 선언서는 이미 최남선에 의해 기초가 마무리된 단계여서 행동강령인 공약 3장만을 삽입시키는 데 그쳤다. 3.1 만세운동 이후 33인의 민족대표 대부분이 탄압과 회유에 넘어가 변절하였으나 그는 지조를 꿋꿋이 지켜 당시 조선 청년들의 존경을 받았다. 3.1 만세운동의 주모자로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추록하는 날 환영 나온 지난날의 동지들에게 환영하러 나올 것이 아니라 환영받는 사람이 되라고 일갈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만해가 만년에 거처하다가 임종한 심우장은 1933년에 지어진 정면 네 칸, 측면 한 칸의 자그마한 목조 골기와집이다. 굳이 집 이름인 심우장을 풀이하자면 소 찾는 집 정도가 되겠는데 불교에서는 대개 소가 마음을 상징하는 뜻으로 쓰이므로 대충 이름에 담긴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집은 응달진 언덕에 북향하고 있는데 만해가 남쪽에 있는 조선 총독부가 꼴보기 싫다 하여 일부러 북향으로 지었다는 말이 전한다. 구조는 단출하여 왼쪽 끝칸이 사랑방에 해당하고 가운데 두 칸은 안방으로 꾸미면서 앞에는 퇴마루를 내었으며 오른쪽 끝칸은 부엌이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사랑방과 안방에 만해와 관련된 몇몇 자료를 비치해두고 있으나 소략하고 초라하여 서글픈 심사만 불러일으킬 따름이다.
우리가 오래되지도 볼품이 번듯하지도 않은 심우장을 그래도 찾아야 하는 까닭은 평생 매운 지조를 굽히지 않았던 마네의 인격을 사모해서일 뿐 그 밖에 다른 의미는 별반 찾을 수 없는 곳이 지금의 심우장이다. 48세 때인 1926년에는 근대 한국시의 기념비적 저작인 시집 님의 침묵을 발간하였다. 49세 때에는 항일민족 단체였던 신간의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중앙집행위원과 경성지회장을 겸직하였다. 또 52세 때에는 불교라는 잡지를 인수해 사장에 취임하였다. 그는 이 잡지를 통해 불교 홍포에 정력을 기울였는데 특히 고루한 전통에 안주하는 불교를 폭렬히 비판하였으며 승려의 자질향상, 기강확립, 생활불교 등을 제창하였다. 55세 때 부인 유씨와 다시 결합하였으며 60세 때에는 그가 직접 지도하던 불교계열 민족투쟁 비밀결사인 만당이 발각되는 사건이 터져 고초를 겪었다. 이렇듯 평생 글을 쓰고 민족운동에 매진하고 불교의 혁신을 위해 애쓰던 그는 광복 한 해전인 1944년 5월 9일 성북동의 심우장에서 사망했다. 유해는 동지들에 의해 화장되어 마을이 공동묘지에 안치되었다.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아예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는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